자, 지금부터 치킨 파지타 소스를 만들겠습니다. 먼저 재료를 설명하자면 양파, 고추, 매운 고추, 오레간 파우더, 레몬 주스, 우스터 소스, 굴 소스, 고춧가루, 설탕, 종아리 페이스트를 넣어가지고 이제 멕시코 요리 특성상 좀 맵습니다. 자, 그러면 먼저 이제 이 소스의 중요점이 양파를 먼저 썰어서 가볍게 볶아줘야 됩니다. 게다가 이제 샴푸 좀 있으면 넣고 이것을 볶아줘야 이렇게 이제 볶아준 것이 이 양파를 이렇게 볶아준 거거든요. 이게 이제 식으면 너무 어렵게 일을 할 것 없이 통에다 다 넣고 소스도 굴소에 넣고 우스타 소스도 넣고 핫소스는 타바스코를 좀 넣고 설탕, 그 다음에 고춧가루, 그 다음에 고추, 다져서 넣어도 되고, 뭐, 너무 안 갈릴 것 같으면, 매워가지고 자꾸 기름이 나는데, 이렇게 거칠게는 다져서 넣어주면, 그 다음에 오레간 파를 좀 넣고, 레몬주스를 조금 넣어주면 상쾌합니다. 토마토 페이스트. 그 다음에 이제 치킨 스톡을 넣어도 되고, 물을 넣어도 되는데, 물이 더 이렇게 가볍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갈아주세요.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렇게 갈아서 완성된 것이 이렇게